일단 대중교통 요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뉴욕시에 있는 7개 다리와 2개 터널의 톨비가 오릅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대중교통 요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대중교통 요금이 뉴욕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요금이 오릅니다. 원래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싼데? 네, 그러니까 한 4% 정도 매해,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제 요금이 올리는데, 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버스나 전철 같은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올해가 이제 올리는 해였는데, 올리지 않기로 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용하시는 승객분들도 많이 줄은 네. 상태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리면 또 그렇잖아도 어려운 분들이 그럼요. 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톨비가 오릅니다. 싫어요. 근데 톨비가 네. 이제 보통은 네. 그 포트 오토리티라고 해서 이제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네. 그 관할이 따로 있고요. 이번에 오르는 거는 MTA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가 관할하는 뉴욕시에 있는 7개 다리와 2개 터널의 톨비가 오릅니다. 오르는데 무려 7.1%가 인상. 그러니까 원래는 한 4% 정도 오르는데 이게 조금 높아요.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 요금 안 올리는 대신에 톨비에서 네. 대신 이걸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지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래 지금 6달러 12센트 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4월부터 오르는데 4월부터는 이지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6달러 55센트 내야 되고요. 네. 이지패스 없는 분들 지금 9달러 50센트 내고 계세요. 이런 분들은 10달러 17센트 내야 됩니다. 많이 오르죠. 10달러가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롱드 브릿지라든지 그렇죠. 뭐 미드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이용하실 때 이제 한인분들은 보통 와이스톤 브릿지, 그렇죠, 그렇죠. 트롱드 브릿지 많이 이용하시죠. 그다음에 퀸즈 미드타운 브릿지 네. 뭐 이런 거 아니, 거기 터널, 네네, 터널 많이 미드터널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제 요금이 오른다는 거 4월부터입니다. 네. 이것도 원래 근데 사실 좀 연기한 거예요. 매 그 2년마다 한 번씩 1월이면 뭐 날짜를 없이 1월 1월부터 네. 딱 올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4월까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버스 요금이라든지 이거 안 오른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지금 2불 75인가요? 아, 그래요? 저는 1불 25일 때 미국 왔거든요. 지금 너무 격세지감 느껴요,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어요.